안녕하세요. 초록수미입니다. 자, 오늘은 꽃을 제가 다육이도 무지 좋아하지만 꽃도 엄청 좋아해요. 너무 귀엽죠? 고상국화예요. 이거 고상국화도 얼마 전에 샀는데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해서 저도 이제 이렇게 그냥 원래는 그냥 키우려고 했어요. 건드리면 꽃은 좀 죽더라고요. 제가 사실 분갈이 한 후에 꽃이 참잘 죽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이뻐서 샀는데 이게 보면 이 흙, 이렇게 상태를 보면 흙이 이게 흙, 모든 흙은 그냥 그 일회용이잖아요. 좀 지나면은 썩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봄까지는 안 건드리고 이제 꽃도 펴있어서 냅두려고 했는데 이거 흙이 안 말라요, 얘도. 아니, 우리 집이 조금 습한가? 아,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 창문도 열어놓는데 얘도 흙이 안 말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뒀다가는 안될것 같아요. 뭐 위에만 축축한 거였네? 아니, 또 뽑으니까 위에만 축축한 거고, 아, 여기 위에가 축축해서 이끼 끼고 이래가지고 분갈이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위에만, 이렇게 축축한 상태고, 상태가 너무 좋네요. 흙이 되게 좋은 흙이 심겨 있어요. 그래서, 새 흙에다가 심어주려고 했는데, 그냥 다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도로 그냥 그대로 옮겨주는 걸로. 여기 한 분에다 그냥 분재로. 이흙 다시, 너무 아깝네, 이거 다시. 다시 넣어주겠습니다. 전이 흙이 지금 습해가지고 다시 옮겨주려고 했는데, 여기 흙이 이렇게 영양제도 섞여 있고, 너무 괜찮네. 그냥 제가 못 키우는 거였어요. 제가 못 키우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니, 흙이 너무 좋습니다, 또. 근데 얘는 또왜 이렇게 말라가죠? 국화야, 너왜 이러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얘또왜 이렇게 말라가나요? 물을 많이 줘야 되나 봐요. 다시 이렇게 분재로 분만 옮기고, 또안 들어가네요. 어머, 얘왜 이래 또. 분만 이대로, 그대로 옮겨서, 눌러서 심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흙이 너무 좋네요. 뭐, 건드릴 게 없었는데, 괜히 건드렸네요. 큰일 났네. 이거 몸살, 또 앓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건 그대로 놔둬도 되는 건데 괜히 건드렸어요, 여러분. 또 상태 보니까 상태가 너무 좋죠. 그래서 그냥 위에만 살짝 흙을 넣어서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물안 줘서 지금 얘가 시들한가 봐요. 얘또 물이 없네요. 어머, 지금 뿌리가 물을 안 줘서 이런가? 큰일 났습니다. 괜히 건드렸습니다. 후회 막심입니다. 화분 높이가 똑같은데 지금 다육이 화분이라 가지고 작네요, 얘한테는. 작아요. 잠시만요. 제가 얼른 가서 좀더큰 화분, 약간 배가 통통한 화분을 가져갔습니다. 이 화분도 너무 예쁘죠? 여기다 이렇게 딱 심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얘는 지금 제가 괜히 건드렸다. 그냥 놔뒀으면 더 좋을 뻔 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흙을 넣어주고요. 지금 이미 너무 흙이 좋아가지고, 뭐더 어떻게 할건 없고, 그리고 지금 다육이 흙인데, 일반 용토가 안 보이네요. 근데 저는 일반 다육이 흙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통기성을 위해 다육이 흙을 조금 부어주고, 가서 용토를 더 넣어주겠습니다. 즉, 일반 흙을 제가 더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흙을 어휴, 흙을 너무 많이 넣었나? 근데 이게 요런 흙이 물이 들어가면 쑥 내려가더라고요. 지금 빨리 이렇게 해줘서 마른 입장은 제거해주고, 어머, 여기 소다만 예쁘네요. 이렇게 해서, 어머, 귀여워. 이런 게 취향인가 봐요, 제가. 너무 귀여워요. 안녕, 국화야. 이렇게 해서 고상국화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얘는 별 가감이에요. 어머, 얘도 흙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옮기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보자. 아까 잘안 됐던 요 흙에다가 여기다가 계속 넣어주면 딱이네요. 요 화분에다 심으려고 했는데요. 아까 그 고산 국화 심은 화분이랑 요거랑 제가 이렇게 쌍둥이로 샀거든요. 요거랑 고산 그 국화를 뭐 분갈이 한 애예요. 그래서 제가 맞춰가지고 커플링으로 여기다 이렇게 심으려고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다육이를 또 좋아하고 키우다 보니까 약간 다육이 화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얘또 배가 요 길이가 또제 마음처럼 그러지가 않네요. 밑에 흙을 털어주겠습니다. 이게 정말 실하고 이게 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나나 봐요. 요이 넓은 화분에다 심어줘야 되나 봐요. 이렇게 이게 별가감이라는 식물인데요. 잔디처럼 옆으로 자라나 봐요. 여기가 넓어야 되나 봐요, 여기가. 또 그런 화분이 없는데. 우선은 지금은 겨울이고 이게 성장을 안 하니까 봄에 이거 넓은 데다가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큰 화분은 많이 없거든요. 오. 여기다가 너무 들어가나? 또 배 있는 화분을 제가 너무 귀여운데 이게 배 있는 화분이 이배 채우기가 힘든 것 같아요. 흙은 너무 좋습니다. 지금 배를 채워야 되는데, 이거 뿌리 튀어나오고 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아유, 어렵네요. 맙소사. 망했습니다. 어떡해. 으악! 약간 잔디같이 자라나 봐요. 이 꽃이 예뻐가지고 하나 사왔는데, 아이고, 힘드네요. 넓은 화분. 아! 잠시만요. 짜자잔. 제가 넓은 화분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 이거 이벤트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거. 제가 이게 화분이 있다는 걸 깜빡하고 있었네요. 짜자잔. 넓습니다. 얘한테 딱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 좋아. 약간 노란색 화분이라서 제가 뭘 심을까 고민했는데 얘가 딱 들어가면 예쁠 것 같아요. 오, 짜자잔. 이렇게 와, 이게 화분이 엄청 크네요. 들어가 볼까요? 어머, 딱인 것 같아요. 지금 흙도 너무 좋고요. 화분도 크기가 제가 옆으로 이렇게 좀더 퍼질 수 있고요. 얘 지금 너무 얘한테 딱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화분을 찾았습니다. 이거 방울이가 빵울빵울 그 다육이 하시는 그분께 이거 이벤트 하셔가지고 제가 당첨이 됐답니다. 당첨받았어요, 여러분. 저도 새해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가 이거를 받았는데 화분 너무 예쁘죠? 이게 거기서 왔더라고요. 이제 당첨됐더니 그 어디더라 되게 유명한 데 있던데. 그 행복한 꽃그릇인가? 거기서 제가 이거 이벤트 당첨돼서 아까 방울이님이 이벤트 하셨는데 당첨이 됐더니 행복한 꽃그릇에서 요게 왔습니다. 아이, 좋아. 그래서 요거 별 가가미는 이렇게 여기에다가 예쁘게 심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배가 있어서 흙이 많이 들어갔네, 여기. 볼록하게. 여기 통통하게 배가 있어가지고. 약간
약간 배가 있는 화분이 좀 우아하고 귀여운 것 같아요. 눌러주고 물을 주고 그 남은 부분들은 제가 마사를 위에다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꾹꾹 눌러서 이거 뿌린데 이 뿌리가 안 생겼네. 귀여워. 이렇게 해서 별 가가미 고산 국화. 국화야, 한번 얼굴 좀 보여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화입니다. 보라색 고산 국화예요. 너무 귀여워요. 땡글땡글. 땡글땡글. 그래서 화분, 그리고 행복한 꾸꾸리에서 화분에다가 이거 별 가가미 한번 심어봤고요. 이건 고산 국화. 이 동그란 예쁜 화분에 심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쌍둥이 이거 화분이 있는데 아 여기다 또 뭘 심어줘야 될지 이렇게 두 개 딱 옆에 놓으려고 같이 산 거거든요.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분갈이 해봤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이거 뿌리가 뿌리가 계속 어머 뿌리가 끊기네요.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어머 이거 어떻게 심 제 분갈이 저를 보시고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이쁜 거 요런 식물을 요런 화분에 심었더니 요렇게 나오더라 요런 것만 참고하세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거 뿌리 지금 다 튀어나오고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물 주면 잘 살겠죠? 이거 뿌리가 지금 튀어나와가지고 이거 눌러줘야 되나? 어우 미치겠습니다. 지금 저를 보시고 그냥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지금 물을 줘보겠습니다. 물의 온도는? 물의 온도는 미직직은? 이렇게? 아, 귀여워. 물 주니까 얘가 초록초록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제 물통 너무 귀엽죠? 제가 이렇게 귀여운 거 취향이에요. 약간 화분에도, 이렇게 먼지. 화분에도 저는 물을 줍니다. 물이 조금씩만 나와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을 주고요. 오, 물을 얘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우, 물을 안 줘서 말랐던 것 같아요. 고산국화 물을 흠뻑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초보라서 여기 마사를 위에다 깔으면 물마름이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지금 마사를 위에다 깔아주진 않고 있어요. 마사를 깔면 더 이쁘긴 하더라고요. 물이 쏙쏙 화분에 먼지도 이렇게 물을 주고 있으면 분갈이 하고 이렇게 물을 줄 때 좀 행복한 느낌이 들어요. 잘 자라라. 같이 또 한번 1년 살아보자 이런 생각이 들고 아 내가 얘를 또 잘 키워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화분에 배가 있어가지고 여기 통통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흙이 다 찼나 안 찼으면 그 공기 때문에 또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눌러주면서 배 쪽으로 한번 보고 있어요. 이렇게. 배가 다 찼나? 얘도 눌러주면서 갑자기 이 하얀색 흙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 펄라이트 펄라이트 이 펄라이트가 많이 섞여서 이게 둥둥 뜨네요. 이게
요거 두개다 흙이 상태가 좋더라고요. 통기성도 잘돼 있고. 보통 그 상토에 까만 흙에 이렇게 담겨 있는데 얘네 둘은 괜찮더라고요. 흙이 상토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많이 털지 않고 그대로 분만 옮겨줘서 제가 심었습니다. 아이 귀여워. 자, 이거는 제가 이벤트로 받은 막 너무 이뻐요. 꽃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렇게 별 가가미를 한번 심어봤습니다. 요거는 구름국화. 이렇게 해서 물을 충분하게 줘서. 어머, 얘가 좀 시들시들해요. 와가지고 애들이 왜 이렇게 다 시들시들하죠? 그래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쁘게 또 키워볼게요. 그리고 이거 당첨됐는데 아무튼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자꾸 나오네요. 아,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